안녕하세요. 괌 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 요즘에 배터리 방전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저는 예전에 사용했던 건데 요즘은 따로 전기를 꼽을 수 있어서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차장, 일반 아파트 산다거나 이러면은 주차장에 아울렛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요걸 사용했었어요. 자, 요거. 여기 보면, 배터리 텐더 솔라라고 되어 있죠? 요 회사, 요즘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사용한 건한 3년, 4년 정도 된것 같고, 저도 배터리 방전 몇번 돼갖고 두번 정도 배터리를 바꿨어요. 이게 자주 죽다 보니까는 배터리가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찾다가 요걸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나무를 짜갖고 요렇게 세워서 저 솔라 파넬을 위에다 달고 거기다가 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여기 줄이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인데, 저그 익스텐션 코드가 또 있어요. 5m 정도 되는 거 사갖고 그거 이용해서 벽에다가 설치하고, 또는 뭐 바닥에 놓고. 예전에 초창기 때는 저는 오토바이 커버 씌워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오토바이 위에다 얹어놨었어요. 줄 매달아갖고 떨어지지 않게. 양쪽 끝으로 요렇게 해서 핸들 쪽에다가 달고, 밑에 요렇게 해서 뒤에 뒷바퀴 있는 쪽, 그쪽에다 연결을 해놨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것도 잘 사용했는데, 그래도 좀더 편하게 하려고, 나무를 짜갖고 이렇게 하나를, 바를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네모나게 해서 요거를 하나씩 네 군데 박은 다음에 요렇게 밑에 세워지게 해놨었죠.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방수 돼요. 그리고 제가 요거 사용한 뒤로 배터리 전혀 문제 없었어요. 한 번도. 자, 이런 상품. 이거 배터리 방전 많이 돼서 교체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요거 하나 있으면은 문제 해결되실 텐데, 지하주차장 이런 데선 사용 당연히 할수 없고요.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불안 들어오죠? 이거는 계속 꼽아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배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메인테넌스도 해주기 때문에 계속 꽂아놔도 상관없고. 자, 지금 불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밖에 나가서 태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태양 받았어요.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럴 때 나무를 네모나게 짜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이었죠. 나무가 네모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요걸 나사를 박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요렇게 나무를 자르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둥을 쭉 이런 식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위에 이걸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그러고 오토바이 있는 데다가 선 연결해서 꼽아놨었고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이렇게 전기 꼽아서 요렇게 꽂아놨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 어떤 식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빼기 귀찮아갖고 했는데, 이거 할리 정품 커버예요. 투어링용. 요거 덮은 상태에서, 우선 덮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덮은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놨어요. 요런 식으로 놓고, 줄 요렇게 해서 요 핸들 쪽 여기다가 고리 걸어갖고, 여기다가 걸고, 요렇게 하나, 여기다 걸고 하나. 그러면 우선 떨어지지 않아요, 요 상태에선. 그러고 요 뒤에 거를 요쪽에다가 아무데나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하나 걸어 놓으시면 좌우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러고 요선, 요거. 이게 지금 솔라 충전기에서 나온 건데, 자, 요거를 여기다가 꼽아 놓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충전이 돼요.
자, 요렇게 사용할 수 있게 쉬운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5W짜리고 제가 또 15W짜리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걸 썼는데 너무 커서 갖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워 갖고 제가 사용 안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 캠핑용으로 만들 때 거기다 배터리 추가로 할 때 그걸로 이용할 거고, 요거 요렇게 달아 놓고선 제가 한 2년 3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전혀 문제없이, 배터리 그 뒤로 한 번도 죽은 적 없어요. 전혀 문제없이 5W짜리고요. 제가 초창기 때는 할리 48 갖고 있었는데 그거 때부터 사용하던 거고, 이 로드글라이드로 옮겼는데 그때도 계속 쭉 사용했었어요. 문제없이. 안 타는 경우는, 저는 뭐 한 달 이상도 안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시동 걸면 다 한 방에 걸리고 했었죠. 정확히 뭐 5W다 10W다 크면 클수록 좋긴 좋은데, 이 5W짜리도 이게 시중에서는 5W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0불 정도 할 거예요. 싼 거. 이 브랜드는 조금 비쌌어요. 한 80불 줬던 것 같은데, 싼 거 홈디포 이런 데 가보니까는 5W짜리 한 50불인가 55불 정도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거 이용하시면 되죠. 자,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